추석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역민들이 마련한 음식과 흥겨운 잔치로 타국에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서름을 달랬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줄에 매달린 과자를 서로 먼저 달려가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발을 삼삼오오 묶고 달리기. 때로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여수에서 열린 외국인 노동자 한가위 한마당. 올해로 벌써 10번째를 맞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300여 명의 외국 근로자들은 만두며 송편이며 음식을 나누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댄스를 열심히 배워봅니다. 我感觉比较有趣，哎呀，都是大伙出门在外，都特别想家在一起相聚，很不容易，都特别有趣。 추석 음식은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 여성이 도맡았습니다. 밤새 음식을 장만하느라 몸은 고되지만 타국에서 외롭게 명절을 맞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중국 친구, 중국 사람 자기 나라도 못 가요. 오늘 한번 모인 같아요. 기분 너무 좋아요. 여수 지역에 배를 타거나 산단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외국인만 줄잡아 1,300여 명. 여전히 인권 침해와 임금 체불 등으로 이들의 서름은 만만치 않습니다. 먼 타국에 와서 이제 홀로 이제 명절을 지냈는데 우리 한국 사회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누고 함께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가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국 생활의 외로움을 잊게 한 한가위 한마당. 추석을 맞아 모처럼 외국인 노동자와 즐거움을 나누는 뜻깊은 하루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